네, 37장. 또, 총필씨 해보셔요. 도상 무이호대 이무 불이라 후왕이 약능수지면 만물이 장자활이라 화이욕작이면 오장진지에 이 무명지 박호대 무명지 박도 부역 장불욕이니라 불욕 이 정이면 천하가 장자정하리라. 도는 늘 함이 없으되 그 무의로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제후나 왕이 그런 것들, 이 도를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이 장차 화합하리라. 그 만물이 변화하면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나는 장차 누르고 있을 것이다. 이로써 이름하여 순수한 나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순수한 나무라도 또한 장차 하지 않으리라. 불욕이 정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요함을 가질 것이다. 천하가 바야흐로 스스로 그렇게 정하게 되리라. 잘하셨어요. 한글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도는 늘 하는 것이어서 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이 절로 변화하리라. 변화하는 데에다 짓고자 한다면 나는 바야흐로 그것을 누르기를 이름하려야 할 수 없는 순박함으로 하겠지만 이름하려야 할 수 없는 순박함이라는 것 또한 하려하지 않으리라. 하려하지 않음으로써 고요하면 천하가 바야흐로 저절로 바르게 되리라. 한자 같이 읽죠. 도상 무이호대. 도상 무이호대. 이 무불의라. 이 무불이라. 후왕이 양능수지면. 후왕이 양능수지면. 만물이 장차활이라. 만물이 장차활이라. 화이 욕작이면. 화이 욕작이면. 오장 진지에. 오장 진지에. 이 무명지 박호대 이 무명지 박호대 무명지 박도 무명지 박도 부역 장 불욕이리라 부역 장 불욕이리라 불욕이 정이면 불욕이 정이면 천하가 장 자정하리라 천하가 장 자정하리라 도상 도는 늘상 무의 함이 없어요 이 그런데에도 하지 않는 것이 또 없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와 보셨으면 알지만, 그 무의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 원주의 장일순 선생님이 쓰셨어요.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보다는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분이 한 얘기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바로 이 구절 도라는 것은 늘 함이 없되 하지 않음이 없다. 그 이렇게 그 도라는 것은 늘 하 그 함이 없는데 하지 않음이 없다. 다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그 이 조금 뭐라고 좀 제가 볼 때 좀 우스운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이제 장일순 장일순 선생의 그 사상을 그 사실 노자의 사고인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무일을 갖다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지 않는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게 무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거죠.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순리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대로 안 가고 막 어거지로 어떻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 길 같은 거 보면은 막 길을 사방에 닦잖아요. 뭐 지금은 더 닦을 데도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많은 길들이 놔져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억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포장을 해도 길 따라 했어요. 예전 길 따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루 쓱쓱 갖다 대고 이게 뭐 산이 가로막으면 산을 무너뜨리고 또 산이 가로막히면 터널을 뚫고 막 그런 식이에요. 또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줄 그런 그 길을 만드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늘 어떤 인간의 자비적인 그런 것을 하는 일이란 없어.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비를 내릴 때 비를 내리고 햇볕을 줄 때 햇볕을 주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후왕이 양능 수주면 따라서 제우나 왕이 만약 능 수지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있다면 이 제우나 왕들은 이런 거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마구 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우나 왕이 그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순리대로 가는 그것을 갖다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장자화해요. 만물이 저절로 변하게 돼. 저절로 이렇게 화성하게 돼. 그래서 제가 이 전에도 우리가 변화라는 말, 체인지죠, 체인지.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다르다. 같은 변화라도 제가 이걸 어디에서 알게 됐냐면요 황제 내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황제 내경을 제가 전에 이제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뭐 이제 또 이 대체의학하는 그런 분들한테 황제 내경을 제가 이렇게 서울 올라가서 그렇게 1년간 떼준 일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변은요 요거는 안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말해요. 안 좋은 쪽 이렇게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예 좋지 않은 쪽으로의 불량 예. 화는요 좋은 쪽이에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변이나 화나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데 실제로는 얘는 좀 좋지 않은 쪽이고 얘는 좋은 쪽이에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려서 굉장히 성실했어. 그 우병우에 대해서 그 전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어려서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예, 정의감도 좀 갖고. 근데 이 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이 점점 불량한 쪽으로 바뀌어 나가. 자기 동기나 뭐 선배들에 대해서도 막 그 지가 높으면 우습게 알고 깔아뭉개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불량하게 변해요. 그런 게 변이에요. 말하자면 화는 어떤 거냐면 이선 아주 그 굉장히 못돼 먹은 그런 녀석이었는데 말하자면 저 같은 도사를 만나가지고 점점 이 멍청한 것을 배워가지고 사람이 아주 순박해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바뀌는 거 그런 게 이 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만물이 그러니까 그 좋은 쪽으로 변화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럼 벼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좋게 변해? 그건 말하자면 벼로 커서 그것이 이삭이 돼가지고 떨구고 이게 그 화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그게 우리는 뭐 그냥 특별한 어떤 그 이렇게 이 바꿈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사람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 저 좋아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나이를 먹어도 막 성형수술을 하고 막 해가지고 자꾸 안 늙으려고 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그냥 늙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이를 먹으면 죽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 그 죽음을 갖다가 그 지금 말하자면 막 거부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변이에요, 변. 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것. 그게 화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화라는 게 무슨 갑자기 막 난데없이 탁 그런 것을 말하는 게 그냥 6.25 사전. 그렇죠. 예. 그런 게 변이에요, 변.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만물이 저절로 자기의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예요. 그런데 화의 욕작인데 그렇게 변화하는 것에다가 무언가 자기적인 것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것을 누르르르 할 것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가 못 적어가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여기다 연못도 파라고 뭐 그러고 아이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이게 자연의 흐름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땅이 넓으면 뭐 그런 자리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 이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그런 그리고 여기 저 처음 왔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더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원형에 가깝게 그것 후대부 이렇게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제거했어요. 오히려 저는 집에다 더 첨가했다기보다는 집을 본래 옛 형태대로 뺐어요. 그 더해진 것들을. 이거 그게 진지해요. 그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못하게 딱 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무엇으로 하냐면 그게 그냥 눌러지는 게 아니고 역시 무명지박이에요. 어떤 이름 규정할 수 없는 그 이름 지을 수 없는 그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순박함. 그러니까 천연의 그 상태로 누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명 그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순박함조차도 저 또한 장부력이야.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훌륭한 자세죠. 어떤 변화하는 데다가 뭔가를 딱 인위적인 걸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눌러야 돼. 하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효기적이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고요한 상태가 되게 되면 천하가 그냥 우에서는 만물이 스스로 화한다고 했잖아요. 만물이 순리적인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천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물뿐만이 아니고 천하의 그 이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람과 사람 간의 변화에 앞서서 먼저 자연이 그걸 저기 해요. 제가 여기 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죽어있던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저쪽에 우리 멍멍이 그 소리 집 옆에 있는 참나무 같은 것도 죽었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놀랍게 5년인가 지나가지고 7년인가 7년쯤 됐을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놀랐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그게 나뭇잎이 나질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참 그 신기했어요. 전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변화라는 건 뭔지 자연의 상태가 아주 순리대로 가게 됐을 때 사람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순리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을 건드는 것을 가장 경계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자연 건들지 마라. 우리가 자연을 건든다고 해도 예를 들면 물길을 큰 바위가 막는다든가 그런 거 지우셔야지. 말하자면 그런 거지. 이 바꾼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집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는데 한 3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제가 여기 사는 이 땅을 해줄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들더라고요. 최근 한 3년. 그런데 그 전에도 사람들이 우리 집 보면 뭐 앞집 어떡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엔 그건 뭐 나랑은 관계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해도 이렇게 저는 나무 같은 거 막 심고 뭐 그럴 생각이에요. 그렇게 글쎄 그럴 수나 있으려나 제 주제.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감지덕진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실래요? 무의, 무불의, 무명지박은 무엇이고 자화와 자정은 또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장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훌륭하군. 이 물음은 이제사 도의 길로 한 발 내디딘 것 같군. 무의는 도의 성격, 기능, 작용 등을 말하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로 그러함이 이끄는 대로 천지 만물과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불의는
무의의 반대가 아닌 무의의 결과라네. 따라서 무의는 무의하지만 무불이한 것이야. 하늘이 무의하면 만물은 절로 변화하고 땅이 무의하면 만물은 길러지고 제왕이 무의하면 백성은 인정 안정되어 제왕의 공이 이루어지는. 무명지박은 도의 또 다른 속성이네. 목수의 손으로 다듬어지기 이전의 원목 상태를 뜻하는 이 말은 변형된 일정 질서를 형성하기 전의 순수 원형질, 즉 타고난 그대로의 것을 가리켜. 그렇지만 일정한 것에 머물지 않는 속성 또한 갖고 있지. 그래서 고정불변한 원형질을 생각해서는 안 돼. 자화는 천지 만물과 사람이 절로 그러함에 따라 변화하는 곧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목 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자정은 자화와 같아. 바르게 된다는 것은 억지로 어떤 틀에 맞춰 바로잡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본성에 어긋났던 것이 무의의 세례를 받아 본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 이에 따라 노자 말씀을 풀어보자고. 도는 늘 무의하여 무불이하다. 제후나 왕이 이를 지킨다면 만물이 절로 변화하리라. 그렇지 않고 본성에 따라 절로 변화하는 것을 사사로이 본성에 어긋난 방향으로 끌어간다면 나는 이것을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타고난 그대로의 것으로 누르리라. 그러나 타고난 그대로의 것은 늘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는 속성상 그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고요하면 천하가 무의의 세례를 받아 본래의 자리로 회복해 되리라. 그러므로 이장의 요지는 무의로 다스리면 천하가 본성을 회복해 된다는 것일세. 주 무왕이 강태공에게 물었다. 과인이 은 주왕의 천하를 치는 것은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것이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치는 것이다. 나는 후세의 용병이 그치지 않고 투쟁이 멈추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직 짐승을 잡지 못한 자는 오직 그 상처가 적을까 걱정하고 이미 잡은 다음에는 오직 그 고기 익감이 다친 데가 많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만약 천하를 오래도록 지니고 싶어 하시거든 백성의 이목구미를 틀어막고 전적으로 무용한 일과 시끄러운 가르침으로써 인도하사 그들이 모두 그들의 업을 즐기고 그들의 인정에 평안하게 만들어 밝은 데로부터 어두운 곳으로 교도하십시오. 그리고 곧 투구를 벗기고 갓을 씌우며 칼을 풀고 호를 차게 하며 3년상을 지내게 하여 종족을 번창하지 못하게 하시고 위로 사양하고 아래로 양보해서 백성들이 다투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이 말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반어법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거는 두 개의 그런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런 반어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유가적인 것을 좀 그렇게 좀 공격하는 그런 두 개의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네.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참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고기를 잡는데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는데 사냥하기 전에는 저기 뭐야 죽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또 사냥을 해서는 저게 너무 많이 화살이나 이런데 저기 뭐 많이 맞아가지고 고기가 상해서 먹을 게 적어질까 걱정하는 거 여기에서 참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냥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찝어내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근데 우리 모든 일은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